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2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엑스포의 성과를 정리하고 다음 엑스포를 위한 과제를 생각해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5위의 관광도시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성공은 예견됐습니다. 역대 최고인 47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각종 공연과 전시에 자연스럽게 접근한 겁니다. 엑스포를 통해 지방의 문화 콘텐츠가 국제사회에 진출해 문화 한류를 이끌고 신흥 경제대국 터키와의 교류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내용 면에서 얼마나 화려한지, 또 그 유럽 서구에서 얼마나 관심이 큰지, 문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그 협력 외교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크로드 거점 도시들과 실크로드의 종착지인 이스탄불이 경주를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인정한 것은 향후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나타났습니다. 엑스포 행사장이 신구시가지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분리돼 행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이 부족했고 경주와 경상북도만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수도권 언론이 행사를 철저히 외면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차기 2015년 경주 엑스포를 이른바 실크로드 문화 엑스포로 개최하고 오는 2017년 엑스포는 실크로드에 위치한 국가의 역사 문화 도시에서 열 계획입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이제 23일간의 대장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엑스포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엑스포를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